아, 마지막 실험 문제 질문 몇개더 해주세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아침부터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다음. 좋아하는 선물. 좋아하는 선물은 저는 손편지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손편지 주는 거를 제 지인들이 주고 그러면 금고에 넣어놓고. 네, 그래요. 저기요? 아니, 다들 이렇게 끝낼 수 없잖아요, 우리. 아니, 내가 이렇게 질문을 구걸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아니, 빨리! 궁금한 거 빨리 물어봐. 물어보세요. 오, 질문 퀄리티 아주 좋아. 비 오는 날 좋아하나요? 아니요. 질문 더 없나요? 딱 마지막으로 28개만 더 받아볼게요. 그리고 끝낼게요. 네? 여러분. 매일 MBC에서 꾸고 있습니다. 꿈꾸라. 네? 첫사랑, 첫사랑은 18살. 아주 이름까지 물어보시겠어요? 자. 제일 받고 싶은 상. 받고 싶은 상? 네. 어머니의 밥상. 아, 센스 쩔었다, 진짜. 어머니 밥상이래. 엄마가 해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아, 엄마가 해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계란 후라이. 왜 웃어? 우리 엄마 무시해, 너? 왜 우리 엄마 무시해? 네, 가장 뭐야? 가장 자신 있는 요리. 라면. 라면 그 면을 넣은 다음에 식초를 두 방울 넣으면 면이 꼬들꼬들해지고, 그리고 끓일 때 면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탱탱해집니다.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서. 좋아하는 스포츠요. 네? 좋아하는 스포츠요. 좋아하는 스포츠 축구. 축구 잘하나요? 어우, 잘합니다.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아. 내가 질문을 예측해볼게. 좋아하는 스포츠 축구, 좋아하는 축구 선수, 좋아하는 축구팀, 좋아하는 축구공, 좋아하는 축구 포지션 이런 거다 물어보려고 그러죠. 저는 호나우두 좋아해요. 일식하는 네? 이유는? 일식하는 이유는? 제가 언제 일식했어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톡을 했을 때 일이 안 없어지고 안 읽는 것보다 일이 없어지고 안 읽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일이 안 없어진 건 너무 성의 없어 보여. 읽지도 않는 거잖아. 그래서 읽고 답을 안 하는 편입니다. 운전 잘해요? 무사고입니다. 추천하고 싶은 드라이빙 코스는? 추천하고 싶은 드라이빙 코스요? 한 6시부터 7시까지의 강변북로. 매니저가 예쁠 때, 우리 상혁이는 말이죠. 칭찬할 것이 많은 아이예요. 제가 아침마다 커피를 먹어서, 아침에 이렇게 저를 픽업할 때 커피를 항상 사놔요. 오늘도 보시면은 여기 커피를 항상 사놓고, 그리고 항상 저 추울까봐 여기 이제 엉따라고 하죠. 이거 항상 또 틀어놓고. 이런 세심한 면 아주 좋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도착할 때까지. 카메라 줘봐요, 잠깐.